I'm Dr. Ki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Good morning, everybody. I'm Dr. Kia. 자, 3월 27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먼저 전일 해외 시장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죠. 다우존스 0.5% 상승, 나스닥 0.71% 상승, 반도체 1.01% 상승했습니다. 자, 그리고 독일 0.64% 상승했고요. 전일 아시아 시장은 좀 극명하게 나눠지는 모습인데요. 상해 종합은 마이너스 1.51%, 미중 간의 무역 협상 난항도 약간 있을 수 있다, 뭐 그런 우려 때문에 중국은 하락했고요. 니케이는 대번 전일 3.몇%입니까? 3% 이상 하락했던 거 그죠? 2.15% 반등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자, 전일 보면, 자, 이거 저는 사실 그래서 그런 의견들 드렸지 않습니까? 미국이 여기 큰 은봉 떨어져도 저는 크게 우려할 바 아니다 그랬죠? 밑으로 박살이 나야 제 말이 틀리는 거 아닙니까? 대번 반등한 거 보십시오. 미국 금리, 국채금리, 장단금리 역전 우려 완화. 자, 10년물이 2.42%로 0.13% 상승하고요. 2년물이 2.26%로 0.36% 상승함으로 해서 역전폭 축소하면서 우려가 완화됐다. 그죠? 그 소식과 함께 반등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주 위주로 좀 또 반등이 있었고요. 자, 저는 금리 역전에 대해서 우려하지 않는다라는 분명한 의사 밝혔습니다. 이날. 왜? 다우존스가 오른 폭이 있는데 60일과 120일, 240일 다 여기 받치고 있는 여기 권역이 지지할 가능성이 높고, 여기를 깬다 해도 여기 밑에 38이 피보나치 지점이 딱 받치고 있는 지점. 쉽게 말씀드려서 강한 반등 상승 이후에 조정 다운 조정 안 받았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 조정의 빌미를 줬을 뿐이다, 이렇게 제가 의견 드렸고, 일단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오늘까지는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자, 밑으로 도치 모양 좋다 그랬고 상승했습니다. 물론 아래 꼬리 좀 달았습니다만 양호한 거 아니겠습니까? 은봉이 이렇게 큰데 아래 윗꼬리 달면서 위로 도치로 위로 올라갔다는 것은 쉽게 죽지 않겠소 라는 의지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야간 선물 시장에서는 0.09% 상승으로 강보합으로 그냥 마감했고요. 외국인이 478계약 선물 매수해줬고,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어떻게 된다? 콜옵션, 풋옵션 양쪽 다 빠지는, 프리미엄 빠지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옵션은 한쪽으로 강하게 랠리를 좀 해줘야만 수익이 나는 구조입니다. 왔다갔다 하면서 방향성 없이 왔다갔다 횡보하면 프리미엄 빠지는 그런 상황 발생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어저께 장중 해외 선물, 그러니까 미국 다우 선물과 나스닥 선물의 상승폭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이 조금 올랐다 하더라도 그죠? 낮에 0.5 정도는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크게 반응 안 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것이 야간 선물 시장과 우리나라와의 반응하는 정도를 보고 판단하는 그 상황인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된다. 출석 체크 함께 1번 눌러 얘기야. 야, 미국 0.7 그래도 올랐는데 왜 0.09지? 장중에 봤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장중에 봐서 좀 코스피는 뭐 썩 많이 오르진 않았습니다만 코스닥은 그래도 좀 올랐지 않습니까? 자, 지금 동시효과 상황이 뭐 좀 그래요. 뭐 썩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뉴스 좀 더 몇 개 더 말씀드리자면요, 유럽은 브렉시트, 영국 하원에서 27일 오늘이죠, 의향 투표한답니다. 그래서 완전 아무런 합의 없이 브렉시트 하는, 노딜 브렉시트까지는 가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뉴스 때문에 유럽은 조금 반등을 한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개별 종목별로 좀 시사하는 바가 있는 두 회사가 있습니다. 하나는 삼성전자인데요. 죄송합니다. 의례적으로 다음 주에 이제 실적 발표가 있는데 우리 실적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미리 발표하는 의례적인 상황이 생겼습니다. 시장에서 분석하기로 한 13조대 분기 실적이 있었는데
6조 원대로 어닝 쇼크가 아마 있지 않겠느냐. 그런 뉴스들 때문에 지금 현재 뭐 동시효과는 1%대 마이너스인 것 같습니다만, 삼성전자가 서버용 D램이 주력인데, 그 가격이 40% 가까이 인하되었다. 시장에서. 그리고 4개 주력 업체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IM, 스마트폰 들어가는 쪽, 그리고 백색 가전, 이 중에 백색 가전만 좀 양호하고 나머지는 다좀 시원찮다. 특히 디스플레이 쪽은 적자도 예상된다. 그런 분석들 때문입니까? 삼성전자가 조금 다음 주 발표, 실적 발표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되겠고, 삼성전자가 또 조금 휘청휘청하면 우리나라 지수는 또좀 같이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뭐 지켜봐야 되겠고, 대한항공 오늘 투표합니다. 조양호 회장 연임 재선임이죠. 투표하는데 아마 국민연금에서 반대표 행사로 인해서 연임이 불투명합니다. 어떻게 되는지 한번 체크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닥터케이 팬님이라고 난 부르는 게 편한데 오랜만이네요. 자, 시장 상황 잠깐 체크하자면요. 여기 60일, 120일 권역인 2135 정도. 그죠? 좀 크게 한번 봅시다. 그리고 여기 저점 있죠? 2126 정도. 여기는 반드시 지켜내야 돼요. 자, 오늘 발악은데, 참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어 내면 쌍끌이 돌아서 밑으로 처지지 말고 위로 좀 갔으면 좋겠어요. 밑으로 처지면 좀 곤란하거든요, 지금. 60일은 지켜야 돼, 정말. 여기가 지금 간드랑간드랑 하고 있기 때문에 변곡 구간이라 할수 있거든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 변곡 구간인데, 낙폭 큰 갭하락을 했다면 빠른 시간 안에 갭을 메꾸러 가는 강한 반등이 나와줘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 추세 안으로도 다시 회귀하는 그런 모습이고, 여기 저항권이 지금 있습니다만,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 기관 외국인 같이 매수세 들어와서 한 2천억씩 막 들어온다든지, 적어도 1000억씩 정도로 같이 들어와서 여기를 뚫어내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되겠어요. 자, 노란 동그라미 쳐놓은 여기 부위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리고 코스닥은 지켜야 돼서 잘 지켰어요. 아유, 착한 코스닥. 이726 여기를 지켜야 돼요. 근데 강하게 반등했거든요. 그래서 양호입니다. 일단 여기를 지켜내야 됩니다. 그리고 743 라인 그 앞에는 5일선도 이제 저항을 받겠습니다만, 여기에 단기 박스권 이룰 가능성 높고, 여기를 강하게 돌파하면 박스권 상단에 올라가는 것이겠죠. 자, 체크리스트 하겠습니다. 양대 시장 다 기관 외국인 쌍끌이가 필요합니다. 자, 코스닥은 외국인이 865억 사주고 기관도 8억 사주니까 강하게 반등했죠, 전일. 코스피는 외국인이 장막판에 이거 손바뀜이거든요. 그전에는 마이너스권 있다가 그나마 다행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외국인 수급을 봐도 어느 정도는 눈치를 챌수 있는 게, 금요일날 마감할 때딱 1조 가까이 이틀 동안 샀지 않습니까? 이틀에 1조면 작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미국에서 그 삽질만 안 나왔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좀 무난하게 위로도 갈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한번 쿵 하고 충격을 맞았어요. 그래서 좀 상당히 좀 아쉽기도 한데요. 반복합니다만 빨리 반등해내야 된다. 그게는 기관 외국인 쌍끌이 반드시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번 누르라 제가 했죠? 두번딱 누르네, 그죠? 상관없습니다. 자, 동시효과 체크하면서 포트폴리오 수급 상황 한번 체크해 보죠. 자, 현대건설, 현대건설 주력으로 지금 좀 실었어요. 동시효과는 뭐 그만그만 하고요. 전일 기관이 매수세 들어왔고요. 최근에 기관이 좀 사모으죠. 외국인도 한 이틀은 쉬었는데 갈 만한 자리다 판단합니다.
HLB 생명과학 이거 또 빠집니까? 이게 좀 올라가줘야 되는데요. 바이오는 오늘 그래도 동시 효과가 뭐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저점 자꾸 더 훼손하면 참 곤란한 상황입니다. 좀 안타까워요. 5% 먹다가 이게 지금 까졌거든요. 욕심을 좀 내서 그래요. 이게 전고점 인근이면 평소 같으면 좀 끊는 자리인데 앞전에 여기가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홀딩했는데 시장도 흔들흔들하고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 기관 행위 쌍끌이 들어왔고요. 최근에 외국인 관심 있고 화장품이 최근에 주도주입니다. 올라간 거 별로 없기 때문에 충분히 반등 나올 수 있고 20만 7천 원권까지 노려볼 겁니다. 동시효과 일단 양호하고요. 오뚜기도 기관 외국인 최근에 좀 들어오고 있죠. CJENM도 어저께는 기관 외국인 쌍끌이 들어왔고 강한 장대 양봉 박았으니까 반등 나올 때 23만원만 좀 강하게 넘으면 좋겠다. 태환님, 세상만사님 반갑습니다. 태환님은 자주 보이시던데 만약에 무료 채팅방 원하신다면 방송 안내 밑에 보면 닥터K 1대1 카톡 링크 있거든요. 무료 채팅방 초대하겠습니다. 하시고 싶으시면 나중에 저한테 카톡 날리십시오. 그럼 링크하고 비밀번호 알려드릴게요. 비밀번호를 막아놨습니다. 아무나 못 들어오게. 자, 그래서 좀 시원찮아요.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이거 하나케미칼 이제 볼 이유도 없습니다. 손절했거든요. 여기서 던졌거든요, 여기서. 근데, 그날 하루 출장 가신 분이 계셔가지고, 못 던졌다 하는데, 시장에서 지금 뉴스가 안 좋은 게 나오는데, 이거 좀 처리 잘 돼야 되는데, 그죠? 우리는 여기서 딱 던졌어요. 목표치 딱 가가지고. 여러분들, 저 방송 괜찮다 생각하시면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제가 저를 싫어하는 분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뭐 사람이 다 좋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나는 닥터K 좋아한다면 좋아한다 표시해 주십시오. 그래, 제가 무료 방송 더 열심히 할수 있습니다. 완전 열받아 버리면 진짜 안 하는 수 생겨요, 진짜로. 싫어요. 막 딸려요. 참, 아휴. 마음을 좀 곱게 쓰고 있는데, 그죠? 원래대로 돌아갈까요? 그냥 욕하고. 야, 이 새끼들아! 이렇게 하면서. 그래야 좀 속은 시원한데. 오늘도 실어 몇개 달린지 한번 볼게요. 봅시다. 오늘도 실어에 3개 달려있네. 캐리 킴님, 자주 못 보긴 못 봤는데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제 주식 기초 강의 있지 않습니까? 있거든요. 폴더에 딱 찾아 들어가시면 있어요. 재생 목록에. 거기에다가 댓글 공부하시면서 댓글 남기신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그거 댓글 남겨야 제가 공부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겠다면 초대하겠습니다. 아무나 초대 안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열심히 같이 할수 있는 분들이 모여야 시너지가 생기지. 다른 데하고 좀 달라요. 다른 데 아무나 개노소나 들어와가지고 여러분이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엉망진창인 그런 무료 채팅방하고 다릅니다. 그렇게 하시겠다면 그렇게 하겠다 약속해 주시고 나중에 채팅 날려주십시오. 아모레퍼시픽 추가 상승합니다. 1.56% 상승, 오뚜기 0.53 상승, 현대건설 보합 출발인데 상승할 것 같고, 자 HLB 상승하면 되고. CJENM 이거는 버린 자식입니다. 이건 얼마 없거든. 사이드거든요. 여기 잘 가야 돼요.
유료 채팅방이 날라가는 내용들, 다른 데서 볼수 없는 유료 채팅방보다 훨씬 많은 내용들을 제가 무료 채팅방에 같이 날려드려요. 그것도 2년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유료 채팅방도 있습니다. 유료로 꼬시기 위해서 무료로 안 모시고 옵니다. 그냥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처럼. 유료로 혼자 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유료로 같이 하시자고. 그 쪽팔리게 그 모셔놓고 꼬시고 안 그럽니다. 지금 이제 채팅방 날려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누가 이렇게 날려줍니까? 안 날려줘요. 무료에. 그냥 종목 하나 띵 날려주고. 그죠? 끝. 그런 거 아닙니다. 시장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을 다 알려주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된다 그럽니다. 자, 코스피 하락 출발했습니다. 0.12% 하락. 코스닥 0.25 상승 출발. 여기 정도는 지켜주면 좋겠습니다. 코스피가 오늘 진짜 중요한 키로인데 밑에 저점 안 깼으면 좋겠어요. 아, 저점 깨면 곤란합니다, 진짜. 지수에 되게 신경 많이 쓰죠. 닥터케이가 선물 옵션 오래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주식 하니까 자기 주식만 많이 보시죠. 자기 주식도 중요한데 지수가 더 중요합니다. 시장이 좋아져야만 종목이 올라갈 확률이 높지. 개별주 지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 말고요. 대체적으로 시장이 좋아야 주가가 올라가죠. 그죠? 왜? 이 주가라는 게 평균을 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지수에 되게 신경을 많이 쓰는 걸 여러분들 느낄 겁니다. 다행히 선물 770개하고 외국인 들어오고, 아, 지금 외국인,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 나오고 있거든요. 자, 아모레퍼스픽은 계속 강세 유지고. 자, 이렇게 보시면 IT 삼성전자 하이닉스 또 하락하고 있고요. 자, 전일 좀 많이 올랐던 조선주 하락하고 있고요. 건설주가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지금. 그죠? 건설주 쪽으로 매기가 약간 매수세가 들어온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현대건설 약보합인데 이거 대번 플러스권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고 일단 우리 매수 단가는 위에고, 그죠? 그 다음에 나머지 그만 그만. 그리고 바이오도 혼조세 막 섞여 있어요. 화장품 오늘도 약간 강세. 나머지 특징 좋습니다. 크게, 그죠? 남북 경협은 오늘도 약간 약세, 그죠? 미국이 뭐 제대로 안 하면 제재는 계속 한다 뭐 이런 이야기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북 경협 뭐 크게 휘둘릴 필요도 없고 크게 좋을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냥 그래요. 야, HLB 생긴 거 이게 많이 빠지네. 아, 참. 시장이 낙폭 좀 있습니다. 밑으로 막 꼽았어요, 지금. 0.46 0.46 빠지고 있어요. 선물을 외국인이 여기 얼마입니까? 1200개에서 갑자기 1000개 꼽았어요. 900개 꼽았습니다. 밑으로 선물. 보이십니까? 그러면서 밑으로 쿵. 밑으로 쿵 하고 일단 뜯을 패는 모습인데, 페이크였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위쪽으로 미국이 반등한다 싶으니까, 아, 다행이다 생각하고, 위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죠? 선물 매수세가 있었다면, 그거 조지로 밑으로 한번 쿵 깨고 반등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위로 가도 시원찮을 판국에 이게 뭡니까? 근데 여기에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역할도 좀 있다고 봐요. 죄송합니다. 아까 좀 전에 봤다시피 여기 시총 상위로 보여드려야 되겠다. 그거나 똑같거든요, 사실은.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 시총 상위에 보면, 여기가 상위에 있는 애들 다 지금 팔았죠? 낙폭이 좀 있죠, 그죠? 그래서 지수가 쿵하고 빠진 겁니다.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면서, 여기 삼성전자 내지는, 비차익 거래, 등등이 나오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때리패니까 위에 상단에 있는 애들 때리패거든요, 지금? 밑에는 다 그만그만해요, 그냥. 그죠? 그러니까 0.45 빠지는데 생각보다 낙폭이 크진 않아요, 다른 종목들은. 그러니까 위에 집중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시총 상위에 집중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코스닥도, 뭐, 그렇습니다, 위에. 그죠? 그만그만해요. 자, 이런 내용들 채팅방에 날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누가 날려줘요? 이런 걸 무료 채팅방에 안 날려줘요. 날려준 사람 있으면 저한테 좀 소개 좀 시켜주세요. 제가 방송 딱 그만두고 그 사람한테 가 실력 있으면 좀 배울게요. 자,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IT 전기전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매도 때리고 있고요. 자, 조선주 다시 낙폭 좀 있고요. 제약바이오는 막 혼조세입니다. 나머지 크게 두각 나타내는 권역도 없고 5G 좀 약하고요. 크게 뭐 좋은 데도 없습니다. 그 정도로 보면 됩니다. 음식료 확실히 강해. 그죠? 자, 농심 뭐 이런데 확실히 최근에 음식료 그다음에 의복, 섬유 의복도 강세를 나타냅니다. 자, 공기청정기 이런 거 따라가면 안 됩니다. 위에 미세먼지 이런 거 잘못하면 따라가면 꼭대기입니다. 꼭대기. 큰일 나요. 이 휠러코리아하고 왜 이래 잘 가죠? 하, 참 미친 듯이 가요. 그냥 보십시오 이거. 전화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왜 그래 잘 가냐고. 에드님 어서 오시고요. 참. 시장이 절대 쉬운 장 아니에요. 막 스펙타클합니다. 그냥 꽂아버립니다. 밑에 바로. 자, 셀트리온 조심하자 그랬는데 19만 천원입니다. 20만원 지지하는 여부 잘 보자 그랬어요. 셀트리온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혹시? 제 방송이 셀트리온 보초방송이란 것부터 제가 타이틀 달고 됐는데 이제 저점 깨졌어요. 주식 좀할줄 아는 사람 치고 이게 괜찮아 보이는 차트인지 아닌지. 저는 벌써 여기 위에부터 벌써 이야기했습니다. 조심해야 된다고. 그죠? 그 말을 좀 들으셨으면 하는 거안 두드려 맞지 않습니까? 그죠? 닥터 K가 셀트리온
제시한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들어가 보십시오. 여기 날짜 딱 알려드릴게. 여기 여기 30만원 깨질 때 여기 던지라 그랬고요. 여기 사라 그랬습니다. 8% 먹었고요. 여기 사라 그랬습니다. 8% 먹었고요. 여기 1.5 정도 손절했고 여기 1.5 손절하고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서 여기만큼 먹었고요. 그 다음부터 다 조심해라 그랬습니다. 날짜 다 찾아가 들어가 보십시오. 방송에 다 있습니다. 그런 거 좀 잘 받아들이시면 좋을 텐데. 아, 그건 그렇고 삼성전자 많이 빠져요. 아, 참.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 참 해필 이날 출장 가셔가지고 여기 던졌을 때 딱 던지면 참 좋은데. 아, 참. 그죠? 좀더 들고 갑니다. 어쩔 수 없어요. 헬비 생긴 거 갖고 오늘 몇개 매수는 들어오는데 저것도 믿도 못하겠어요 솔직히. 시장 낙폭 더 키웁니다. 0.57% 하락 코스피. 코스닥 0.37% 하락합니다.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하고 있어요. 반대로 돼야 돼도 시원찮을 판국에 같이 패고 있습니다. 선물 마이너스 1284계약. 아침에 1200계약 가까이 매수하다가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몇 계약입니까? 2500계약 가까이 지금 패는 겁니다. 고점 여기 단기 고점 여기 고점에서 오늘 고점에서 와. 왜 저래 폐지? 아, 좀 짜증나요, 진짜. 좀 지켜봅니다.
자, 삼성전자는 실적 안 좋을 수 있다는 그 상황 때문에 오늘 하락 제법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직장인이시라면 어쩔 수 없는데,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업종 대표주 군들 그리고 테마 섹터별로 이렇게 나눠 놓으면 어느 섹터가 강한지 한눈에 들어옵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전기전자를 두드려 패고 있습니다. 크게 변동 없어요. 전기전자하고 전기전자 낙폭 좀 있고요. 그러니까 지수가 갈수 없죠. 그리고 자동차 약간 빨갛고 조선 좀 반등 나오던 것또 반납하고 있고요. 건설 약간 약세고. 나머지 그만 그만. 중국 화장품 섹터 확실히 소비, 면세점 여기 섹터가 확실히 주도주 맞아요. 그죠? 음식료 군도 비교적 잘 버텨내고 있고 5G 오늘 낙폭 좀 있고요. 2차전지 별로고 남북 경협도 뭐 비실비실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는 그냥 위에 줄초상이네요. 야, 그러니까 제약바이오가 좋을 수 없어요. 셀트리온 추가 하락 다 합니다. 19만원도 깼어요. 18만 8천원이 일단 지켜줘야 되는 선인데, 셀트리온 가지고 계신 분들 많지 않습니까? 자, 한숨이 시름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던져야 됩니다. 제 의견은 그래요. 저점 깨졌거든요. 다시 반등하면 기다렸다가 나중에 텀을 좀 가지고요. 20일만 넘어서고, 20일만 넘어서도 별로 좋은 상황 아닙니다. 여기 위에 장 계속 있거든요. 완전 하락 추세가 여기에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평선이 뭉치게 되면 어떻게 된다? 확산하게 되는데,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확산되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 밑으로 빠진다 그랬습니다. 맞아요. 그대로 지금 적중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 마음 아픈데, 그 의견들을 좀잘 받아들이면 좋지 않습니까? 안 두드려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죠? 참고로 해보십시오. 안 좋은 상황입니다. 셀트리온 상황인지 다안 좋아요. 손가락을 밑으로 꼽든, 손가락을 뭐, 버큐를 날리든, 할말 하겠습니다. 그죠? 틀렸습니까? 아, 이거, HLB 생명과학 이것도 좀 그래요. 아니, 미국도 조금 안정세 취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패대기를 치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영향입니까? 아, 짜증나요, 짜증나. 현재 미국 다우존스 선물 0.12 하락, 나스닥 0.01 하락폭 크지도 않거든요. 그냥 흔들기였으면 좋겠습니다. 흔들기였으면 좋겠어요. 강한 반등 나와야 됩니다.
꺼놨던 2134라인까지 일단 왔습니다. 여기 깨고 내려가면 곤란해집니다. 이제 여기 반드시 좀 지켜야 되는데요. 바로 밑에 2126, 여기 전저점, 여기 121 있죠? 여기는 지켜야 돼요. 아래 꼬리 확 달고 올라오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일단 선물 외국인 1724계약 매도하던 거한 500개 가까이 땡겼어요. 프로그램 매도 넣어보겠습니다. 프로그램 매도. 자, 매도 나오고 있어요. 자, 이것이 비차익에 집중되는지 한번 볼게요. 비차익이 훨씬 많죠? 300억, 그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으로 매도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비차익 쪽으로. 딱 그렇게 추정합니다. 차익은 현선물 같이 연동되는 것이고요. 비차익은 현물만 연동되는 겁니다. 사람이 개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계산해 볼게요. 외국인이 지금 430억, 기간이 207억이죠. 430억, 207억. 삼성전자가 매도가 지금 이건 뭐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한 25,000계약. 아야, 이거 잘못됐구나. 현대건설이 옆에 있냐? 어쩐지 작다 싶더라. 옆에 딴거 보고 있는 게 있거든요. 삼성전자가 매수 우위네요. 일단은 외국인 매수 우위입니다. 현재는 하이닉스 약간 매도 우위인데 2만 계약? 아, 2만 주? 기관이 그럼 삼성전자를 많이 던지고 있나? 2만 주 곱하기 7만 1500, 700원 정도 잡고 일단 14억 던지고 있고 현재는 완전 집중된 매도세는 보이고 있지 않는데 이거 뭐 그냥 들어오는 집계이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아요. 그냥 추정해볼 뿐입니다. 다행히 지금 시장 반등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등 시도 나오고 있어요. 여기 지켜야 되거든요.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리고 여기 위로 뛰어 넘어가야 되는데 여기를 페이크 치고 뛰어 넘어간다. 그러면 진짜 양호한 상황 되는 거거든요. 이거 제발 뛰어넘기를 오늘 오전장에 못 뛰어넘더라도 오후장에 왔다 갔다 하다 뛰어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 가져볼게요. 코스닥도 여기 지켜야 돼서 딱 동그라미 친한 여기에는 일단 수도했습니다. 현재 코스피 0.40% 하락 중이고요. 코스닥 0.31% 하락 중입니다. 기관에 쌍끌이 매도 나오고 있고 선물도 마이너스 나오고 있고요. 풋옵션이 개인이 23억 들어온 거는 양호합니다. 풋옵션 더 늘려라. 30억, 50억 막 늘리면 반등하기 더 좋아요.
좋아요를 패대기를 치고 있습니다. 같이 빠지는 거거든, 지금. 일단 HLB 생명과 낙폭 좀 있습니다. 낙폭 좀 있고요. 손절하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손절하는 거 나쁘지 않고요. 저는 조금만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절하는 거 나쁘지 않아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지금 프리덤 이야기 했잖아, 그죠? 좀 늦었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반등시 매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등시. 근데 손절하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손절할 거예요, 저도. 근데 반등 좀 너무 말랍니다. 늦었어요, 조금. 대장이 아작나니까 뭐 밑에 같이 아작나고 있어 지금. 코스닥이 낙폭이 심해져요. 낙폭 과대기 때문에 스트레이트로 빠졌거든요. 반등 넣을 때 매도하도록 할 겁니다. 지금 던지기에는 좀 그래요. 바이오가 퍼래요, 바이오가.
셀트리온 줄초선이 나네 그냥. 이거 영향이라고 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뭐 밑으로 때를 꼽아버리지 않습니까? 야, 참.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스트레이트로 밑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밑으로 꼽히고 있고 기관 외국인이 양대 메이저가 같이 매도가 나오고 있고 선물 매도가 장난이 아닌데요. 2774개. 저점을 다시 민다. 자, 음봉이 좀 크게 내려 꼽히고 있는데요. 아침부터 외국인이
선물 매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2,900계약 매도하고 있고요. 시장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비롯한 전기전자 그리고 셀트리온, 바이오 쪽으로 낙폭 큽니다. 자,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켜야 돼서는 아직까지 밑에 지지선 남아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도록 할게요. 해외 선물 미국도 현재 그렇게 나쁜 상황 아니고 나중에 중국 개장했을 때 상황 좀 지켜보고요.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힘들고 어려운 장세 계속 연출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투자보다는 소극적으로 여러분들 준비 좀 하는 시간들 가지는 것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자, 포트폴리오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 상황 봐서 잘 처리할 수 있도록 또 한번 해보죠. 자, 구독 안 누르고 계시면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광고 좀 봐주시고요. 추천방송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전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죠. 수고 많았습니다. 네, 니 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